네. 오늘은 이 난방비를 좀 아낄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비슷하게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 아끼는 법 열심히 취재해왔습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방비 걱정 안 하고 집을 막 후끈후끈하게 해두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다들 아껴 쓰시죠. 그런데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도 난방비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집 계량기 문제는 아닌가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집들에 해당되는 얘기냐. 일단 개별 난방하는 집들은 이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집 난방이 어떤 형식인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빨리 판별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파트든 빌라든 다용도실이나 베란다 쪽에 연통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연통이 있는 집은 개별 난방입니다. 저희 집도 이건데요. 보일러가 집집마다 있는 거죠. 이런 집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지역 난방하는 집들 중에서도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은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 고지서 또는 계량기에 직접 가서 난방비 계산에 쓰이고 있는 단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메가와트시나 줄이라고 읽는 제이 또는 칼로리가 써져 있다. 네, 지금 나옵니다. 메가와트시나 제이 또는 칼로리가 써져 있다. 이런 집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세제곱미터 같은 부피 단위로 난방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집들은 우리 집 난방에 쓰이는 물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식의 계량기, 유량계라는 게 달린 집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쓰다 보면 이 유량계의 특정 부품 고장으로 내가 안 쓴 난방까지 우리 집 난방비로 추가 계산되는 경우가 은근히 꽤 있습니다. 난방비를 분명히 아끼고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요. 너무 춥게 지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계량기가 혹시 안녕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들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온라인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팁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쓰세요라는 팁이 돌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전기료 아끼는 방법으로 에어컨이랑 선풍기 같이 쓰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난방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습기에 수증기를 타고 열이 효율적으로 고루고루 집안을 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 있는 집들은 잘 아시겠지만 난방을 시작하면 집안의 상대 습도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생각해서라도 가습기는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료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가습기를 써주시면 보일러만 트는 것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도는 거. 온수를 쓰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찬물 쪽으로 돌려놔라. 안 그러면 물을 데우기 위해선 불필요한 공해전이 발생한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도꼭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끄셔도 돼요. 네, 찬물 쓸 생각인데 온수 쪽으로 틀어서 돌렸다가 돌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생활 습관으로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연통 달린 집, 이게 개별 난방하는 집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가족들이 귀가해서 샤워하거나 씻을 때 되도록이면 다들 한꺼번에 좀 연속적으로 씻는 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을 그때그때 데우는 데 쓰이는 열을 약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보일러를 안 쓸 때,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좀 외출을 하거나 집을 네. 비우거나 이럴 때 보일러를 꺼두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어때요? 네, 이른바 간헐적 난방이라고요. 네. 지역 난방하는 집들 중에 조절기에 타이머를 설정해서요. 난방이 돌았다 멈췄다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약은 될 수 있지만요. 딱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그 방식도 제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간으로 난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바깥의 온도가 차면 똑같은 시간을 난방해도 온도가 안 올라갈 것이고 바깥 온도가 높을 때는 조금만 난방을 해도 방 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 어차피 보일러가 스스로 주변 온도나 데워진 정도에 따라서 돌았다 멈췄다 하면서 난방을 조절하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맞추고 싶은 온도에서 딱 1도만 낮춰서 틀어놔도 충분히 따뜻한 절약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이 아시는 방법들, 뭐 안 쓰는 방 밸브 잠그고 또 외풍이 드는 틈 잘 막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